좁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레에서 나오는 중국 제품 짝퉁인데, 이번에 눈은 신처가 나왔더라고요. 문구점을 가봤는데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자, 우선 캐릭터 크리퍼와 눈사람이 있네요. 눈사람. 자, 그때 이두 캐릭터는 저가 레레 따로따로 파는 거 거기서 샀죠. 저가 미리 사놨는데, 여기에 문이랑 이렇게 다 그냥 이걸로처럼 돼 있네요. 이렇게 뜯어지고 뉴 새로운 건데 여기 뉴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아, 우선 제가 레레 상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옆에 이 레레 제품 있죠? 엔더맨 두명 그리고 블레이즈와 알렉스인데 그 다이아 헬멧 그다음 이거 돌철 철도깽인데 아 철곡깽인데 이건 진품이고요. 진짜 진품 스티브한테 이렇게 꼽아봤고요. 좀비도 진품입니다, 분명. 자, 그리고 눈사람, 이게 여기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크리퍼, 이것도 여기 들어있다는 거고. 블레이즈는 지옥에서 나오죠. 자, 그럼 바로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냥 테이프는 뭐, 잘 뜯어지겠지? 근데 잘안 뜯어지네요. 네,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아마 뭐더라 기억나 그 사막기지 그게 아마 인터넷으로 진품을 올 겁니다. 자, 인터넷으로 사는 게 훨씬 싸더군요. 한 8만 얼마? 우리 이마트는 12만 원 그 정도 하는데 인터넷은 8만 얼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바로 샀습니다. 그러면 개봉 박두! 개봉. 네, 박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과연 똑같을지. 자, 하나, 두 개인데요, 두 개. 두 개에다가 설명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격은 앞에 보시다시피 12,000원. 12,000원인데, 자, 생각보다 비싼 편? 비싼 편? 싼 편인가? 비싼 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싼 편이, 설명서가 뭐 이래. 아, 이렇게 되네. 엄청 어려운데, 이거? 설명서가? 1이 어디야? 아, 숫자가 적혀 있네. 자, 여기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놔두고, 바로 개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 여기 얼음, 눈을 잘 표현했는데, 자, 여기 이상한 이렇게 물인데 이게 물인데 여기 눈에 여기 왜 있죠? 이거 흘러내리지 않나요? 이거 눈에 하면 아니면 흐르는 물이 아닌가? 자, 저도 모르겠고 이 빨판 큰거 아니에요? 그다음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사막은 아마 이 편으로 해야 될것 같네요. 좀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잠시만요. 네, 여기 이제 좀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눈사람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크리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역시 크리퍼는 똑같네요. 크리퍼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크리퍼는 팔이 없죠. 네, 이렇게 크리퍼 두 명, 이렇게 크리퍼 두 명인데 이거 좀 내려야겠어요. 자, 됐다. 이제 눈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사람, 자, 여기. 눈사람 쌓아주고, 아, 여기 또 눈, 그게 또 있죠, 요거. 앞에 뭐야. 여기 또 있어야 됩니다. 들어있네요, 다행히도. 안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네. 이제 2016년에서 눈 골렘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골렘 있잖아요, 철골렘.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2016년에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는데 이번 판에는 제일 비싼 게그 지옥이 아니라 그거죠. 그 뭐지? NPC 마을이 아니고 그뭐물 흐르고 폭포처럼 물 흐르고 그 이상한 집 같은 거 있는 거 그게 제일 비쌀 것 같네요. 저도 네 이렇게 꼽아주고 자 그리고 그 뭐지? 지옥이 또 있는데요. 그건 아마 쌀 건데, 아마도
당연히 비싸겠죠, 어쨌든. 근데, 그 뭐지? 거기에서 위더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들 위더 뭔지 아시죠? 저그 위더, 머리 세개 달린 괴물인데, 그 뭐지?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더드래곤이랑 보스. 같은 보스인데, 세죠? 그 뭐지? 피해서, 오우, 잠만. 눈을 잘못 꼽았어. 그 피해가 완전히 쩐데. 그리고 이제 그것도. 위더 스켈레톤. 지옥에서 스켈레톤을 생성하시면 위더 스켈레톤이 나옵니다. 잠만, 눈이 어디 갔어? 잠시만, 깜 놀랬다. 이렇게. 눈사람 꼽아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안돼 있네요. 이렇게. 다른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잘안 보이시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사람 크리퍼 투투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큰거판 뒤집고, 저도 이거 짝퉁 마인크래프트 이거 큰 거는 처음이네요. 저도 처음입니다, 이거. 그래서 얼마나 부품이 잘 끼워지는지 부실한지. 근데 담비스 토이님. 담비스 토이님이 그 짝퉁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진품도 많이 올리시지만 그 짝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부실하던데 그 완전 잘 빠지고. 근데 과연 레레는 얼마나 강할지. 자, 처음부터 바로 꼽아지지가 않습니다. 됐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한칸 띄우고. 좀 구성이 어렵게 돼 있네요. 설명서가 잘안 돼갖고. 도대체 판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판 쪽은 다 하고 올게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네요. 그 뭐지? 위에 쌓는 거에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한칸 띄우고 이렇게 하고. 네개 꼽아주신 다음에 두칸 남겨주시고. 자, 그 뭐지, 위더 지옥에서만 생성되는데요. 위더 스켈레톤. 그게 위더보다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위더보다가 아니라 그 뭐지 스켈레톤보다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저도 한번 위더 스켈레톤 한번 소환해 봤는데요. 폰에서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진짜 그 뭐지, 제품이 하나 없네요.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해. 네, 이상한 블록 밑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 그래서 저거 지금 2016년 제품이 2015년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5개. 여기네. 자, 이렇게. 자, 그 뭐지, 2016년에서 그 위더가 나온다던데, 위더가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고, 엔더 드래곤보다는 작습니다. 당연히 엔더 드래곤보다 작겠죠. 그거는 뭐다 합쳐진 건데,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저거, 요거 말고 원래 사막에 오니까 사막을 살랬는데, 사막이 없었어요. 아쉽게도 사막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샀습니다. 이거밖에 살 수가 없었죠. 네, 그럼 이제부터 그거 흙이 아니고 돌이네요. 네, 그 뭐지, 2016년에 골렘도 나오잖아요. 그 골렘이 또 테크닉 블럭 쪽이라서 좀 레고를 못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뭐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다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죠. 근데 레고를 하도 많이 사서 이제 알게 됐죠. 이한 칸이 계속 비어네요. 뭐죠, 이거는? 오, 잠만, 나 잘못했어. 8번부터 해야 되는데 10번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다행히 옆쪽은 안 해서 다행이네요. 자. 어디 갔어?
잠깐만, 또 재료가 없는데? 이상해, 이거 계속. 근데 저거 돌로 착각했습니다. 이런. 네, 자, 이렇게. 뭐죠? 돌 색깔이 다른데? 이상한데? 돌 색깔이 왜 다르죠?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 색깔이 다르다니. 근데 돌 색깔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뒤에서 레고 그 만드는 법을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지금 벌써 10분 45초. 총 15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 업데이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자, 봅시다. 계속 이렇게 쌓아주네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커져야죠, 원래. 네, 이게 눈블럭이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또, 여기, 꽂아주신 다음에, 투블럭. 아, 저거 지금 다이아 갑바, 그거 지금, 철갑바랑 그거 계속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짝퉁이. 아, 네,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여기 문이 나와요. 저거 문을 이제 다 공유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4블럭, 1 곱하기 4블럭에다가, 이렇게, 좀 갈색깔 블럭, 1 곱하기 2를 꼽아준 다음, 다시 1 곱하기 4를 꼽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좀 희한한 블럭, 이런 블럭. 이렇게 꼽아주시고, 이렇게 다시 꼽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개 이렇게 꼽아주시고, 그 위에 하나 꽂고, 이렇게 하나 꽂고, 그 다음에 하나 꼽아줍니다. 아, 하나는 요거네. 꼽아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 꼽아주시고, 하나 꼽아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똑같이 또 쌓아야 돼요. 이렇게 또 하나 하고, 다시 하나. 하신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쌓으면 이렇게 문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공유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덮어주시면 이글루가 완성입니다. 자, 완성. 이렇게 완성이네요. 오. 짝퉁인데도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감탄인데? 제가 짝퉁 이거 보고 처음으로 감탄했습니다. 완전히 나머지는 전부 다 부실한데, 마인크래프트와 감탄했습니다. 자, 문 공유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자,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네요. 와. 아주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완성이었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글루 제품이었습니다. 자, 뒷부분 없고, 이제 끝났는데, 남은 블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자, 문 공유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자,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좋은 하루 되시고,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인크래프트 이글루. 뭐였죠? 아닌데? 눈은 뭐였지? 눈기진가? 아, 눈은 은신처, 그래. 눈은 은신처의 크리퍼 한 마리와 눈사람 한 마리. 눈골렘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귀엽게 잘 만든 이글루가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뒤에는 저것도 만들어야죠. 창작으로 이렇게 뒤에. 네, 이상 촉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브가 이렇게도 되네요. 네, 바이바이.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